식당 아니야?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오. 이게 뭔가 음료수 포함이라는 소린가 이거? 모르겠네. 칼이 무서워. 그러면 파스타. 파스타 하나 먹고 가죠. 오호호, 양이 엄청 많은데 이거? 여러분 이쪽 아울렐리아 쪽에 오시면 조셉 식당 이탈리아 로마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저렴하네. 사실 한국에 비하면 싼 건 아니지만 유럽 물가에 비하면 저렴한 거죠. 맛있습니다. 내일 또 올 거야. 이제 에스프레소를 먹어볼까? 좀 여기 근처에 좀 장인정신으로 내려주시는 에스프레소는 없을까요? 그냥 여기 근처에 아무 카페나 들어가 보죠. 웬만한 데 더 맛있지 않을까요? 오호 베스파 옆에 PCX 8시까지 하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 Hello. Ciao. Can I get one espresso? One espresso. 이탈리아. Thank you. 솔직히 저는 에스프레소는 막 엄청 맛있다, 진짜 한국과 다르다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분위기랑 뭐 이런 느낌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시는 거 아닐까 라는 소신발언 해봅니다. 한국도 커피 잘하는지 가면서 마실 거거든요. 에스프레소 산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아, 바티칸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갈 수 있을까? 제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동남아 여행이 좋아지는 게, 이제 여행을 가면 좀 휴식을 하고 싶거든요. 하지만 배낭여행을 하면 여기 왔으니까 이제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왔으니까 가봐야 된다, 거기 뭐가 있으니까 무조건 봐야 된다, 무조건 뭐 이거 먹어야 된다 이런 게 많으니까 좀 여행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의 정답은 없지만 여행 스타일이 조금씩 사람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나 뭐 다른 여행을 많이 해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변화의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오케이. 너무 더워서 이탈리아 물가 체크 시간.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가를 체크해보죠. 하리보 2만원 거 4,500원. 나쁘지 않은데? 저는 항상 물가 체크할 때 콜라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근데 어제 갔을 때 콜라가 좀 쌌거든? 근데 마트마다 또 가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콜라. 와,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에어컨 3일 만에 쐬보는 것 같아. 근데 콜라 500ml가 1유로 1,500원입니다 이게. 진짜 싸죠. 큰 콜라는 없는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2유로 정도 했어요. 큰 콜라가 그러니까 2,800원에서 3,000원? 여기가 바티칸 시티랑 가까운 역인데, 바티칸은 이제 로마 안에 있는 작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왕이 국가 원수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천주교이신 분이나 뭐 기독교이신 분들은 뭐 바티칸 성당이 뭐 유명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톨릭이었어서 지금은 좀 신앙심이 떨어졌지만 어렸을 때 이 교황에 관련된 썰을 많이 배웠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다 까먹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더워 날씨. 근데 관광지 특이, 여기 사람들 많은데 따라가면 뭐가 나온다. 오, 물 진짜 시원하다 여기. 와. 로마 물이 엄청 깨끗하다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먹는 건 좀 그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아리수짱. 오호, 방앗간을 또 지나칠 수 없죠. AS 로마 유니폼만 파는 건가 봐. 오호. It's close, baby. 얼마지? 진짜인가 이거? 여기 이쁘다. 허허, 유니폼을 파는 상점이 있군요. 로마 성벽. 이게 바티칸 성벽인 것 같은데. 너무 더워서 안 돼. 너무 더워서 물 하나 사 먹자. 아, 로마 여름에 오지 마세요. 겨울에 오세요. 겨울.
와, 낮에 보니까 다른데? 낮에 보니까 멋있는데? 어제 못 봐서. English Arena right now. Thank you. No thanks, bro. No thanks. 낮에 보니까 훨씬 멋있다. 어, 밑에서 보는 것도 느낌이 다르구나. 와, 안에 사람 진짜 많다. 로마는 진짜 조상님 덕 제대로 받았어 그냥. 조상님 덕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날 아닐까 로마? 네. 안은 진짜 못 들어가겠다. 오, 안에 멋있게 날 것 같은데. 잘 봤다 이놈아. 너 그렇게 유명한 놈이냐? 그래요. 근데 진짜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신기하긴 하다 진짜. 와, 다 노예들이 지었을 거 아니야? 이만 책집 맞으면서. 제대로 된 여행하고 싶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여행이란 흔적이 없나요? 근데 그동안 그거 얼마나 갔는데? 한 20개국 갔지? 아, 그래? 나도 근데 뻔한 데밖에 안 가가지고. 특별한 데가 없구나. 그럼 호주질랜드 한번 뚫어야지. 또는 호주질랜드나 남미를 뚫어야지. 호주질랜드, 남미, 아프리카 뚫을 거 많이 있네. 돈이 문제지. 남미 가려면 진짜 돈이 어마무시해가지고. 남미는 비행기 값 때문에 너무 힘들고. 가서는 싸. 아프리카는 비행기 값도 비행기 값. 비행기 값은 물가는 싼데 투어비용이 너무 비싸. 투어비 막 그걸 따로 막 따로 있거든. 아이 되면 더 못 갈 것 같아. 진짜 막. 저도 원래 한인민박을 진짜 안 갔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좀 편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개인 여행 내가 만약에 유튜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인민박은 좀 약간 컨텐츠가 뽑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 몽골 갔어요 그러면? 몽골 안 갔어. 몽골 쫄차. 몽골 갔다. 몽골 요새 핫하니까. 딱 도시 경계 딱 지도 진짜 아무것도 없다. 진짜 딱 그냥 그 건물. 아, 형님 몽골 언제 가 있어요? 난 아무런 감 못 찾지. 엄청난 보면 우와 많이 보던 거 같다. 근데 지금 유질랜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엄청난 추억이야. 그치, 그치. 그걸로 먹고 사는 거 같아 나중에. 어, 현실에 이해할 때. 그게 동기부여가. 그럴 기회가 있었지라는 내가 돌이켜 볼 수 있다. 근데 뭐 요즘 경제 유튜브 보면은 젊은 사람들 여행 너무 많이 간다고 가지 말라고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 너무 돈 많이 쓰고. 저도 그거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무분별하게 동남아 가서 플렉스하는 여행 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 그 돈을 좀 세이브해서 아껴서 이렇게 좀 힘들지만 다른 나라 좀 완전 멀리 있는데도 가고 이런 거는 나는 솔직히 기억에 많이 남아. 그건 경험이라 생각하고. 경험에 사실 값을 내는 게 맞아. 맨날 뭐 오마카세 가가지고 인스타 사진 올리고 영상 그게 약간 그거는 좀 오바라 생각하고. 일리는 있지만 어떤 사람보다 내가 나중에 더 잘 살 수도 있지. 모르지. 근데 잘 산다는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아. 이게 돈을 쫓아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내 삶을 만족을 하는 건지. 전문적인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없고 나 내가 틀린가라는 그런 고민도 하는데. 제가 느끼는 반은 태계 여행을 나와야겠다 했을 때는 약간 내가 학교 다는데 뭔 상관이야. 즐김이 됐지. 학교 졸업을 할게. 결혼 안 하면 돼. 약간 이런 말이 드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때 나 간졌을 때가 28살 초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29 거의 중반 달려가거든. 그 1년 몇 개월 사이에 마음이 점점 결혼하고 나도 그쵸. 이제 아 나도 가정 꾸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은 그 한국의 현실 삶이 조금씩 떠오를 때가 있지. 그게 자꾸 벽이 부딪혀. 아 내가 시도하려고 그러면은 벽 한번 부딪히고 또 한번 부딪히고. 네, 아무거나 주시면 애플. 애플. 코에다 먹을 거라. 영상 한번 인스타 탑 다 주세요.
그래야지. 와우. 여기 제일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여기 사람 많아. Thank you.